워싱턴주 제30 지역 공화당 하원에 출마한 린다 코치마 캠페인 킥오프가 24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코엠TV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. 공화당 주지사 후보였던 디너 로시, 킴 와이먼 국무장관 등이 참석한 킥오프 파티는 킹 카운티 공화당의 로리 소텔로가 사회를 맡았으며 캐롤 스탠리가 아메리카 더 뷰티풀을 불러 애국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재향군인 팀 크룩쉔크 역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모두가 기립한 가운데 실시해 애국심을 더했습니다. 린다 코치마는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재출마했으며 많은 후원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. 전 어번 시장이었던 핏 루이스가 많은 후원금으로 린다 코치마를 돕자는 격려의 말과 디로젯 뱅크 목사의 기도로 후원 행사를 마쳤습니다.